자, 요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물가와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가는 이제 창시한 사람은 이 묵적이죠. 이 묵적. 그래서 묵적이 이제 창시했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묵적은,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 그 묵청을 당한 사람 정도의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좀 낮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기록에 보면 이제 송의 대부로 이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람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급 출신이다? 하층 계급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처음에 이 사람은 육아에서 배움을 시작했지만, 실망하여 육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로 변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 묵과 사상 내용 중에 이제 그냥 반유교적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묵자는 묵자가 기계제약자도 알려지고 있듯이 묵가 역시 수공업자들 기반으로 한 방어 집단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묵가는 주로 하층민으로 구성되었고요. 하층민들에게 보다 동정적인 입장의 논리를 구축해 나갔다. 그런 입장에서 그들은 무엇보다 사회 전체 공리를 중요시하고 그냥 지배층 위선과 허위, 사치와 낭비를 철저히 반대했다. 그들은 음악마저도 소수 지배층의 의대와 사치에 의한 도구라고 여겨 반대했으며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 역시 반대한 반전 평화를 주장했다. 예. 그러니까 평화주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전 평화를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전과 평화를 주장했다. 이렇게 써야 될것 같은데. 예. 그리고 단순히 반전 논리 펴는데 그치지 않고 강대국의 약속을 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약속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걸 비공이라고 하거든요. 비공사상. 앞에서 얘기했죠. 네, 여기 보면 얘네들은 이제 되게 보면 공격하는 공격 그 기술은 안 알려주고요. 상대방이 이제 공격 받았을 때 방어하는 기술들을 알려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방어를 하면서 전쟁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야. 이걸 이제 비공이라고 해요. 비공. 비공. 그래서 이제 그이 비공사상 입각해서 백성들의 희생 위해서 전제로 한 이런 공벌 전쟁들, 막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들, 뭐냐면 반대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침략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줬다. 이런 것도 있어요. 비공사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육아에서 강조했던 장례를 장례 비용을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간소할 걸 주장했는데, 이건 묵과의 일괄적인 논리적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아껴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용이라고 하죠. 저용. 그래갖고 이제 이런 사상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한편 묵과는 현실적인 어떤 사회 모습이나 어지러운 그 정치 현실 및 연속되는 전쟁의 근본 원인은 다 신분적인 어떤 현안적인 그 폐쇄성의 이익 때문에 봤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해를 이제 강조해요. 이거는 이제 그 육아의 차별화가 이제 뭐냐면 반대인 거죠. 예. 그 모든 사람들 뭐냐면 같이 다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죠. 자, 이는 혈연을 친소로 기반으로 상대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는 육아의 차별을 공박한 것이다. 자, 이들은 이제 실천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교상리의 원칙도 제시했다. 오늘날 사회주의의 분배와 일맥상통한 바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자, 이거는 육아의 욕심에 반려도에 의식적으로 회피한 이익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신분의 어떤 차별성과 폐쇄성을 타파하는 그의 사상이 혁신적인 어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이제 이익이라는 개념은 유교에서는 되게 부정시 여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익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겨.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익이라는 것은 교상이라는 것은 이익을 공유한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익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공리죠. 공리. 그래서 이건 공리적인 모습을 주장했다. 같이 나와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하층 출신이기 때문에 신분의 어떤 차별성과 어떤 폐쇄성을 타파하는 경향이 강해요. 특히 신분제 세습론을 부정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자 상향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같은 상향론자지만 유교의 논리가 가족 질서 한계를 넘지 못한 것과 달리 묵과는 철저하게 능력 본위의 사회 서열을 강조했다. 자, 일제의 이제 그 세습적인 신분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관료는 물론 군주의 세습마저도 부정하는 고대의 서양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 그래서 군주가 이제 될 사람이 능력이 없어. 그러면 유가에서는 그래도 이제 가족 핏줄이니까 이 사람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보조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피지만 무과에서는 그게 아니야. 이 사람 갈아쳐야 돼. 스스로 물러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서양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그 현자의 개념도 개인의 도덕적 자질보다는 천하의 백성을 위한 업적을 중시해 백성을 위한 희생과 봉사에 일관된 군주상을 이상적으로 제시했다. 그다음 겸양과 근면 속에 치수사업을 전념 현실화 우왕이 묵자에게 있어서 성향의 전형적인 것은 결코 운영이 아니다. 왜냐 우왕은 치수를 잘했잖아요. 그리고 묵자를 비롯한 묵과 집단은 어떤 집단이죠? 예, 주로 수공업 집단들 이런 것들이죠. 과학 기술자들 같은 하층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통하잖아요. 일맥 상통하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이단 피해지 배층 위주의 정치 사상을 강조해서 불구하고 국가 사상은 당시의 가족제도 군신제도 및 사회주의 자체를 용인하고 있었다. 특히 후기 국가 사상 호가는 상등령에는 단계적인 권력 구조의 일반적인 하층적 통치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윗사람의 무비판적인 복종과 체제 옹호적인 논리를 제공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상등령 있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주장한 묵자의 논리죠. 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가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위 아래 아래에서 위로 위경 일치시켜야 하는 그런 주장인데 약간 이제 검사들하고 좀 조직하고 비슷하죠. 검사들 하면 노력을 통해서 이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노력을 통해서 검사가 되면 자기들끼리 서열이 있잖아. 그래서 위에서 까라면 밑에서 딱 까죠. 예. 그래갖고 그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 있는 그 검사들도 따라야 되잖아요. 예.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신분에 대한 세습은 부정했지만 그 능력에 따른 어떤 위치는 인정했기 때문에 사관관계 인정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이 능력자라면 그 하위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을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 그런 상동론이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무과 집단은 상당히 뭐냐면 그 폐쇄적이에요. 예, 폐쇄적인 신분관을 타파하고자 주장했던 사람이 이 조직 운영이 되게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권위적이야. 예. 딱딱해 이 집단이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는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나중에 이런 폐쇄성 때문에 나중에 무과가 점점 춘추 정치대 이후부터는 쇠퇴돼요. 지금 남아있지도 않죠. 자, 이거는 지도자의 일방적인 독재를 가능한 이론이었다. 그리고 묵자가 선진사상을 공언한 또 다른 방법은 논리방법인데 국가의 집단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방법으로 일상적인 지식과 진리의 논증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 이에 따른 소박한 형태의 논리학이 제시했는데 그래서 어휘에 대한 엄격한 개념과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논리만 벌목 혹은 명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명가는 논리학을 강조하는 건데 이 논리학 강조의 명가가 어디에 나온 거야? 묵과에서 나온 거야. 네. 대표적인 사람이 해시하고 공속룡인데 자,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따로 명가 부분 있어요. 이 동양사 개론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요 부분을.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묵과 관련돼 가지고
아, 그냥 이거는 요것만 끝낼게요. 법과 넘어가자. 네, 동계 내용은 별로 내용이 없어가지고 법과를 넘어갈게요. 법과 법치론.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법과 요번에 한비전 나왔죠? 예전에 그 01년도인가 01년도에 그 진나라와 연결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이 법과를 선택했고, 되게 법과들은 뭘 좋아하냐면 9년제를 좋아해요. 이건 유과하고 좀 다르죠. 유과는 뭘 강조해요? 예전 서주질서는 서류로 돌아가는 복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봉건제를 상당히 강조해지나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법과는 크게 세개 사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과 세개 사상을 보면 법치주의가 있고요. 법치주의는 상앙과 한비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상앙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치주의가 있죠. 신부대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신부대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치주의가 있어. 세치주의가 신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도.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것은 그 엄격과 형벌과 상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술지주의는 주로 이 신하들 대상으로 해서 권모 순서 있죠. 권모 순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통치 기술이에요. 그래서 관료의 엄격과 업무 부과 및 상벽건 행사 같은 중국 관료제도의 어떤 기본 원리로 이제 작용되는 거고요. 그다음 세치주의는 그 군주의 덕행이 아니라 권력을 통해서 통치를 해라. 이걸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도덕과 정치를 분리했던 것이 이 세치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법치주의, 그다음 수치주의, 세치주의를 하나로 이제 하나로 합친 사람이 누구냐면 한비자죠. 진나라에서 또 활동을 했죠. 그래서 자기 친구 이사한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게 됐지만 하여튼 이 한비자는 법과 술과 세를 같이 합쳤어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법화 술과 세를 같이 했다. 그래서 법과의 3파의 학설을 집대성한 사람이다. 집대성하고 체계화시킨 사람이죠. 그래서 진나라 제국의 통치 이념을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귀한 걸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번에 요번 시험 문제 한비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법과세상은 전국 중기 실제 정치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는데, 신부의 술치이론, 그 다음에 신치의 세치이론. 신치라고 하고, 또 신도라고 읽어요. 예, 이거는 좀, 읽는 거에 따라 다른데, 예. 그래서 하여튼, 상하의 법치이론을 토대로 전국만의 한비자에 의해서 종합되었다.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근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 제가 이거 내면 이런 식으로 안 내는데, 저는. 자, 하여튼, 법과의 출발점은 인간성에 대한 극단적 불신이죠. 선악서이죠. 앞에서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건데, 순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순자의 제자가 알려지고는 한비자 이사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한비자 이사죠. 얘네 법과지만 얘는 유과죠. 근데 얘가 영향을 줬죠. 왜? 얘가 꼭 법으로 바꿀 수가 있죠. 예. 하여튼 법과의 출발성은 인간사회의 극단적 불신이었는데 귀족 세력들 일수하고 엄격한 관료를 통제하고 철저하게 재민을 어떤 지배하며 주권의 어떤 절대화 아니, 군주권의 절대화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을 확립하는 것 최종 목표였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죠?
범법의 목적하고 똑같죠. 그래서 되게 범법가들은 법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들은 인간의 존재를 본질적 이기적인 존재로 봤기 때문에 도덕적 자기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오직 권위와 형벌에 의한 복종을 강제만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초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철저한 법치를 강조하고 법치를 위한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성문법의 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도 도덕적 관계가 아니라 권력과 지위의 역학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주가 반드시 현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어떤 명분도 군주의 권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그것이 이제 신도의 세치 이론이다. 그이 논리는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켜 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신도의 그 세치 이론은 약간 뭐가 비슷하냐면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과 비슷해요.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능력을 강조하는 거지 그 도덕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와 도덕을 또 분리시키려고 했죠. 예.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자, 그러나 권력의 정당성이나 합리적 근거를 논외로 하고 군주의 지위 자체가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다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 그 때문에 군주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있는 신민의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지위를 보호받기 위해서 술치가 필요하고 법치가 필요하고 법이라는 건 강력한 어떤 그 형벌과 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리고 술치라는 것은 그 뭐냐면 건물 술수를 이용해갖고 한 통치 기술로서 원격간 그 관료의 그 업무 부과하고 상벌권 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술이라는 것은 관료에게 엄격한 구제의 임무를 부여한 후그 수행력을 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격한 신상핍부를 필벌을 강조한 것이다. 이 경우 행위의 동기보다는 뭘 강조하냐? 결과를 되게 강조해요. 결과를. 중시하는 건 당연하며 좋은 결과를 할지라도 관료의 그런 부의 권한을 벗어난 건또 처벌받아야 돼요. 예. 결과를 중시했지만 그 결과도 그 매뉴얼 따라 해야 되지 매뉴얼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약간의 뭐가 비슷하냐 학교나 뭐 공무원 조직과 비슷하죠. 예. 그래서 어떤 절차가 있고 자신의 권한에 따라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면 매뉴얼이나 권한 밖의 일을 하면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뭐야 처벌받죠. 이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논리는 중국의 관료제 기본 원리가 됐고 관료제 발달에 공헌하였다. 결국 수치라는 것은 관료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국적이기 때문에 신하가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군주의 수족이 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최종 권한은 군주의 독단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며 특히 상벌권은 군주 고유의 권한임을 강조했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료 질서보다는 군주의 자의적인 권위의 개별적 복종 관료를 만드는 데 주력한 이론이었다. 자, 술치가 관료에 대한 통제일 수 있다면 법치는 백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법과 의하면 법이란 이기적인 인간들 서로 갈등하는 무질서 사회의 일정한 행동과 표준의 시비의 기준이며 이는 군주가 마련한 강제 구경이었다. 따라서 법은 공개되어 모든 백성들이 숙지되어야 하며 지위와 신분의 부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하며 시대와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된다. 자, 이 점에서 법계에서는 법과가 정치에서 객관적 기준, 법 앞에서 평등, 시세에 따른 제도의 변화에 따른 시변과 범법의 논리를 제시한 것은 의의가 있다. 자, 시변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의 법과 제도라도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럼 고쳐야 돼. 이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 맞는 범법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예전 법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들을 강조할 때이 법가가 그런 논리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법 주체에 이제 여기부터 한계 나오는데, 자, 보면 재정의 주체는 법을 추구한 군주이며, 백성은 법에 대한 호우는 이게 좋고 그런 것은 물론 의사표시도 금지된 채 무조건 준수하는 존재로 상정되었었다. 이거는 결국 군주의 획일적인 통제를 강조한 것이며 이건 철저히 지켜야 할 우민정치와 사상적 통일에 주장되기 이뤘다. 그래서 이제
우민정치와 사상통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자, 비판의 근거가 될수 있는 법 위에 모든 지식은 철저하게 탄압되었고, 백성은 국가가 요구한 생산과 번역에 전념해야 된다. 자, 이것이 나중에 진시황 때 이제 뭘로 나타난 거야? 예, 분석 개류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상 그 획이다 정치 이런 것도 나타나죠. 획이다로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이날 법가의 논리는 당시 군주의 큰 환영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제자백가 사상 중에 제일 환영을 받았던 사상이 법가요. 법가. 그리고 진시황과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전국통일의 외교로서 입증되었다. 그래서 진나라는 이제 법가위에서 뭐냐면 통일이 됐죠. 반면에 군주의 권력과 법의 합리적 근원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 말가 한추의 도가사상과 도의 개념을 참 항로술이 등장하게 되어 법과 도가 결합됐죠. 항로술은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한 나라 초기 때 한무제가 이제 6.15 가락화 이전에 문제와 경제 시대 때 이때 이제 뭐 정치 철학이 항로술이야. 그래서 항로술은 일단 겉으로는 이제 노자와 황제 사상을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종의 한데 이게 뭐냐면 내부로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일종의 오늘날 신자유주의 비슷한 사상이야. 근데 이 신자유주의 법가하고는 좀 약간 어울리지 않잖아요. 예. 근데 왜 법과 도가가 이제 결합돼서 항로술이 나타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법가에서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합리적 근원이 없다고 했죠. 제시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냥 뭐냐, 군주가 법을 만들고 까라고 하면 그냥 까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근원이나 철학을 제시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비슷한 거죠. 지금은 헌법이 있어. 그다음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법체계에서 법령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규범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렇게 이제 법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이 있으면 법률의 정당성이나 처방은 어디에 있죠? 헌법이라는 체계에서 헌법에서 제시하죠. 그래서 헌법이 있음으로써 정당성을 마련해 줄수 있잖아. 근데 이런 헌법 같은 역할이 이거 없어요. 그냥 위에서 까라면 까는 거니까. 그러면 요걸 합리적 근원을 어디에서 찾으면 도라는 곳에서 찾았어. 그래서 그 당시 도그 뭐냐면 그 노자의 도라는 개념에서 그 당시 그 뭐죠 도가의 도라는 개념에서 그게 찾은 거야. 도가 일종의 헌법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도다. 도에 맞다고 해갖고 이 법을 실시한 거다. 근데 도라는 게좀 애매하긴 하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법가와 도가가 결합됐고, 이런 것들이 확률서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 한나라 초기 때 정치사상인데 법과 도가가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어디에 찾아서 보시냐면, 신동기에서 한번 읽어 볼게요. 신동기 144페이지 봐보세요. 144페이지. 자, 부국강병을 제청한 법가사상을 좀 보죠. 자, 법가사상은 춘추 전국시대의 전환기의 사회 변화에 변혁에 가장 부합된 사상이다. 자, 그리고 이를 실시할 경우 국가적으로 바로 나타났기 때문에 각국의 군주부터 환영을 받았다. 춘추 전국시대 때 법가사상이 제일 발달한 지역은 주 진나라와 한이조, 삼진이다. 주로 어떤 지역이에요? 중원 지역이죠? 근데 진나라에 발전된 법가사상은 주로 경제적 발전에 부국강병을 그 목표로 두고 있는 반에서, 한의조에서 이제 발달된 중원에서 발달된 법가사상은 중앙집권 왕권의 강화와 강경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사상을 철저히 비판하고 있다는데 특색이 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제나라 법가사상은 간중에 그 간자와 안영의 안자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이거는 뭐 간자나 안자나 이게 간중이나 안영이 지었다는 것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가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간자와 간중과 안영의 이름으로 생각을 적어서 책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 읽은 책뿐만 아니라 다른 그 중국 책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갖고 가탁한 게 되게 많아.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간중과 안양의 부국주의 경제 사상이 많이 실려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제나라의 그 법가 사상하고 그다음 한이조 중원국가의 그 법가 사상이 좀 차이가 있다. 여기는 좀 경제적 측면에서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적 측면에서. 예. 그리고 여기선 주로 중앙집권적 왕권과 강경정책, 주 범법이죠. 범법 측면에서 이렇게 강조됐고요. 제나라의 법가의 정치사상은 그 중심에 경제에 있다. 간제에 보면 군주는 백성을 위해 경제적 부강을 추구해야 된다. 자, 이에서 중농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또 경악한 생활과 물품의 원활한 수송으로 군픽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백성의 도덕심도 경제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의식이 만족해야 예의를 차린다고 했죠. 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소리죠? 이거 유가도 주장한 거야. 일단은 백성들 의식을 먹고 사는데 뭐냐면 그 기본이 돼 있어야지 예의도 차릴 수 있다. 맞는 말 같아. 이거는 유가도 주장했어요. 공자도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자, 하여튼 전국시대에 들어서 위나라에서 먼저 범법을 시행하여 부강 나라가 되었다. 예,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범법 법가주의자들은 삼진에 많은 것은 삼국의 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삼진의 법가사상은 3파로 나눴는데 법치, 술치, 세치주의며 한비자에서 집대성됐다. 법치, 술치, 세치. 자, 먼저 볼게 이제 법치죠. 법치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해나 상앙이야. 예. 이들은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본으로 삼고 엄한 형벌과 큰 상을 수단하여 엄격히 백성을 통제하고 군권을 강화하면서 부국강령을 추진했다. 자, 이에는 위나라 문호를 이제 섬겨 범법을 추진했고 상황을 진나라 호공을 도와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개혁을 당해서 진해 통일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 자, 요거 이제 법치, 술치, 세치 정리하실 때 한의종하고 신동계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혼합해서 보세요. 예. 술치, 법치, 세치 내용 중에 서로 이제 있고 없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요. 자, 두 번째는 술치주의인데, 술치주의는 이제 권모 술수를 이용한 일종의 통치 기술이다. 신하들 통솔하고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여 상과 벌을 가하고 임금을 두렵게 여기고 잘못을 저지른 걸 못하겠다. 자, 이걸 그 이미 신부이며 그 한나라 재상으로서 한나라 발전에 큰 공헌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없는 게 있죠. 여기는 이제 한의 중에 관료의 엄격한 업무 부과와 상벌권 행사, 그래서 공가 중심의 어떤 결과 중심, 그리고 중국의 어떤 관료 제도 기본 원리가 제시됐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의 중 내용을 좀 플러스 시켜서 보세요. 자, 세 번째로는 세치주의가 나오죠. 세치주의 내세웠던 것은 조나라 제도 신도다. 예. 그래갖고, 그 신치라고도 읽죠. 신치. 예. 신도는 군주의 절대적 세력인 건의를 내세워서 군주 권력 원천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신하가 군주에 복종한 것은 군주의 세력이지 군주의 덕행이나 재능이 아니라 아님을 주장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한의중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사상을 이제 종합한 사람이 한비자죠. 한비자. 그래서 이제 한비자는 한나라의 공자로서 진시황 때 재상이 된 이상한 께 순자의 제자로서 선악서를 가지고 사상의 기반을 삼았다. 한비자는 유가의 덕치주의와 예교주의를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내세웠다. 법치의 기본은 엄명주의와 엄격한 철저한 신상필법 원칙을 했다. 국왕의 가장 중요한 건 부강한 나라고 이들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고 북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의 발전을 내세워 상업과 공업을 마법이라고 억압했다. 한비자는 법치 운영 방법으로 술치와 세치를 함께 사용함을 강조했다. 즉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관리를 부여해서는 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과 술 그리고 세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본이라고 했다. 자, 이런 한비자 사상은 진시황제가 격찬했으며 시황제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한나라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비자가 진을 보내, 한비자들 진을 보내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 동문이었던 왜냐면 이사의 부부로 옥을 갔죠. 자살인데 한비자가 되게 이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건데 좀 말을 잘 못해요.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글은 되게 잘 썼다고요. 근데 이사는 말은 잘하는데 글은 좀못 쓴다다. 예. 그래서 이제 이사의 사상은 지금 별로 안 남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한비자 사상이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점다 수단이 글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한비자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그래서 보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하고 말을 잘 하는 사람은 글못 쓰더라고. 예. 그러니까 내 구조가 좀 달라서 그러나 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 이제 뭐냐면 도가를 보죠. 도가. 도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도가와 무의정치. 자, 이걸 이해하려면 상당히 힘들어. 예. 우리가 뭐 이걸 전공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제 표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도가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노자죠, 노자. 예. 그 노자를 중심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장자도 있긴 하지만 노자를 중심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보면 자 노자가 쓴 책이 유명한 도덕경이야. 이거 좀 외워두세요. 이거 뭐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 들어보실 거예요. 명가명 비상도요. 뭐 비상도 명가명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고. 자 하여튼 그 노자의 이제 어떤 그 사회적 그 사회혼란의 원인을 이 뭐냐면 감각적인 편견. 감각적인 편견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를 통해서 나온 거야.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소통할 수 있었지만 일종의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야.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 있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도가도 비상도요. 이게 도덕경의 한 구절이에요. 명가명 비상명이다. 이게 뭐냐면 도를 도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도가 아니야. 명을 명이라는 것은 더 이상 명이 아닌 거죠. 이걸 한순간에 뭐라고 지칭하는 순간 우리가 언어적 편견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본질을 잃는다는 거야. 예. 그래서 도라는 건이 말은 이제 뭐냐면 도나 명 상호는 언어를 통해서 규정할 수 없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의자연이야. 무의자연. 자, 무의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스스로 그렇단 말이야. 예. 무의는 뭐냐? 이거는 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규정짓든 간에 스스로 그렇게 움직일 뿐이야. 그래서 도는 규정짓 수 없다. 그냥 스스로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요. 그럼 도는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가 이제 물을 보면 물처럼 이렇게 보면 물을 보면 물이 흐르면 이쪽으로 있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있고 우리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돌멩이 불을 켜면 이쪽 흐르고 물도 가면 이렇게 이제 또 다른 데 계곡은 또 밑에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물은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흘러가는 것처럼 이런 것을 산선약수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 이런 도의 흐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겸용 부쟁 뭐 청정 가역 그 물은 낮은 곳에 흐르고 물은 다투지 않고 깨끗함에 욕심이 없다. 그래서 도의 흐름은 이런 거가 같고 그리고 이건 언어로서 규정짓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이 사람이 또 주장한 게 뭐냐면 소극감이냐. 이 사람이 제시한 게 인위적인 제도 규범이죠. 문명 국가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만 이제 국가 자체는 좀 필요하니까 필요하고서 인정은 해요. 근데 너무 큰 국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도와 구분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슬람은 국가는 필요하기고 그 국가는 작은 정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적은 국력. 이걸 소국감이라고 하는데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도 이제 이 소국감이 돼야지만 제도와 구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노자 사상이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고 무이자연이나 산성약수나 소국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네. 회의 중에서. 자, 도가는 공자 거의 동시대에 인물로 노자에 의해서 창시되었다. 이 노자의 이름부터 좀 아셔야 돼요. 이 노자가 이이라는 사람, 이. 여기. 왜 이름을 아냐면, 이름을 알아야지 나중에 당나라 역사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자자는 성인한테 붙여진 게 자자죠. 맹자, 공자, 뭐 노자, 이름은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제자백가라는 의미도 여러 성인 군자들이 만든 여러 학문 집단 이런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자자를 붙이는데 이 노자의 원래 이름은 이예요. 이. 그 나중에 당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죠? 이연이죠. 그래서 이연이 그뭘 강조하냐면 도교를 강조해요. 도교. 도교의 기본 사상이 노장 사상이잖아요. 물론 이제 도교와 도가는 좀 달라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현은, 당나라 정부는 이가 농소 이씨다. 그래서 자기 조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조상이 세운 그 도교를 강조하기 시작해. 그래서 도교를 일종의 불교보다 더 우위에 두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건 이제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 불교 세력을 좀 약간 견제하고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데 하여튼 당나라가 도교를 강조했던 이유가 자기 조상인 노자가 세운 종교가 도교였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알아야 돼. 그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여튼 이렇게 좀 보고요. 노자는 춘추 말기 때 사람이고. 이건 이제 정국 말때 장자가 이 사상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상체계는 정국 중기 이후에 완성, 형성되었고, 노자도 정국 말에 사상이 농후하게 보인다. 아마 이제 노자의 안에 있는 책 안에 있는 도덕경에 후에 이제 만들어진, 그러니까 노자의 추종자들이, 장자의 생각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예, 이걸 가탁이라고 하죠. 자, 도가는 개인의 본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한 양생술과 그 현실성의 자신을 보호한 처세술과 인생철학, 그 다음에 분주의 어떤 지배술 같은 상호 모순 같은 복잡한 요소를 포함되고 있어. 그 전체적인 사상을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 예. 이해할 필요 없죠. 우리는 중요한 것만 그냥 키워드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수 있듯이 분주의 지배술 같은 이거는 앞에서 학문술과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학문술은 법과와 도가를 결합시키고 법가의 근원, 법의 근원, 헌법 같은 역할을 도가의 뭐에서 빌려온 거야? 도에서 빌려온 거죠. 예. 그래서 다만 우주 만물의 생성군을 도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사상적 공헌했고 그 무궁한 생성 변화의 운동 법칙에 대한 탐구와 역사의 논리를 발전시킨 게 주목할 만하다. 자, 도가에 따르면 만물은 경험적인 감각 세계로 초월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혼돈 상태의 도에서 생성되며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야. 영가명 비상도요. 도를 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순간 그게 도가 아닌 거야. 명을 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순간 그건 명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진리라고 외치는 것들 보면 나중에 보면 진리가 아닌 게 많잖아요. 예. 자, 그래서 생선은 각자의 자기 본성을 얻어 그것에 의해 자기 보존을 유지하는데 그 본성을 얻은 후에 다시 정한 형체를 얻음으로써 비로소 사물이 된다. 이것은 무에서 유로 생성된 원리며 이 유가 다시 운동변의 근원으로서 무로 돌아가는 우주 만물의 생물 과정이라고 한다. 뭔가 이해 뚜렷하게 뭔가는 이해는 하겠지만 말하는 이해는 하겠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넘어가세요. 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의자연의 원리야. 이 무의자연은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한 게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자유도가가 그게 아니라 자화연이라는 건 뭐죠? 스스로 자자 그런 자. 그래서 도법자연이란 말이 있어.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사물을 통해서 규정 짓는 게 아니라, 그죠? 스스로 그렇게 움직일 뿐이야. 우리가 물을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그래서 산성 약수처럼 이렇게 움직일 뿐이에요. 인간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든 간에 그렇게 움직여. 도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 규정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뭐냐면 무의자연이야.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인간도 일체의 욕망의 지혜를 버리고 무의의 원리로 체득하고 실천함으로써 본성의 자연을 보존하고 존재의 그는 도를 합의할 수 있다. 이때 자연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한 네이처의 의미의 자연이 아니라 스스로 자자 그런 영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어떤 것들이 뭔가 있죠. 네. 그럼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걸 이제 뭐냐 무의자연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를 어떤 규정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말 통하지 못하지만 언어 통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물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할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자, 그이 논리는 도를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비판이 꼭 귀결된다. 유교가 강조한 도덕과 법을 강조하는 법을 비롯한 일체 인위적인 제도와 문물, 인위적인 것들을 인간의 본성에 도를 해치는 것을 여겨 이를 비판하는 한편, 자학 중에 자유방위를 주장한 제물론을 발전했죠. 제물론은 도덕 시간에 한 번씩 들어봤었고요. 그 예전에 한번 시험,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본 것도 있죠. 호적지문이라고. 그 장자가 이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 자기가 나비가 된 거야. 깨어나 보니까, 내가 인간이었네? 그러면 꿈속의 나비가 나의 실체일까요? 아니면 지금 깨어난 인간이 나의 모습이 실체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나비라고 생각하면 나비가 되는 거고, 인간이 생각하면 인간이 될수 있는 거야. 왜? 나의 도를, 내 마음속의 도를 어떻게 인간과 나비도 규정 짓수 있어? 없죠. 예. 내가 어떻게 생각했다가 나비가 될수 있고, 내가 어떻게든 인간이 될수 있는 거야. 언어를 통해 나를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 자, 이게 제물론이에요. 예. 자, 하여튼, 뭐,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점에서 도가는 문명의 폐단과 전제 권력을 비판하고 자아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철학과 자연주의 성향을 보이며 한편으로 가치 판단에 있어 상당히 강조한 역설의 논리를 발전시켰다. 자, 그 도가의 자학충보다는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목적 달성에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노자는 무의한 지배를 강조했다. 무의란 도의 원리에 따라 일체 인위적인 지배를 배제한 통치 형태며, 무의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 적용시킬 때 자유의지 상실을 강조한 나머지 백성들 우미화시킨 내재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이런 거다 어느 정도 규정에서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그러면 백성들이 뭘 생각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겠죠. 근데 유가처럼 법가처럼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학습을 시키면 남들 의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내버려 두면 학생을 우민화시키는 거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깨우치고 가르쳐야지 애들이 의식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내버려 두고 놀리면 어떻게 우민화 되잖아. 예. 요거와 비슷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제시한 국가상이 소극 가민이죠. 필요하고 너무 큰 국가를 원하지 않죠. 예. 규범들이 많아지고 제도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자국과 이상은 비교의 대상마저 없을 뿐인 폐쇄적인 원시 공동체에서 논리로 전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소극 가민들 보면 얼마나 작냐면 동네 국가야. 그러니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국가야. 이건 뭐, 되게 적죠. 이게 뭐 동네지? 이게 무슨 국가라고 볼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인지 국가인지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 예. 자, 도가는 위선적인 도덕 정치와 적나라한 폭력 정치를 부정했지만 도의 체험자인 군주에서 고대 우민 정치로 발전될 수 있었고 이 점은 훗날 법과 결합돼서 학문술과 나갈 수 있는 논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법관은 뭔가 법에 근거가 필요했으니까 도를 빌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렇고 그리고 그 당시 도가 사상 자체 내에서도 이런 운민정책 요소가 있다 보니까 법하고 또 이렇게 맞아떨어진 거잖아. 예. 그래서 둘의 어떤 결합이 일어났다. 양쪽이 완전히 다른 그 정치 형태인데 좀 이렇게 짝짝꿍 되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워마드하고 뭐 일비하고 비슷한 것처럼 이거보다 결합이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신동계 음양 오행사선이나 뭐 양자, 명가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좀 빠졌더라고요. 자, 요거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지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지문은 68번이에요. 예, 두 번째 인지문 68번입니다. 자, 먼저 음양 오행선을 볼게요. 143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음양 오행선은 원래 두 개의 사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음양설이 있고, 그 다음에 오행설이 있어요. 이게 합쳐진 거야, 나중에. 그래갖고 이제 음양설이라는 건 세상을 다 음과 양으로 보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양, 음은 여자, 그 다음에 태양은 남, 그 다음 달은 여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오행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다섯 개로 봐, 얘네들은. 그래서 목금 하수토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상극설과 상생설이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목은 금과 있고 금과 수의 관계, 수의 뭐 이런 식으로 상극설과 상생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 이거는 제가 이거 잘 알지 못하니까. 자, 근데 이 오행설이 나중에 왕조교체하고 또 연결돼요. 왜 왕조교체하고 연결되냐면 각각의 그 뭐냐면 왕조마다 그에만 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목, 금, 하, 뭐 수, 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덕은 이제 한나라고 뭐 하덕은 뭐 진나라다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왕조교체의 어떤 그걸 바탕이 되고요. 그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또 이제 뭐냐면 판관적인 난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이 항관적인 난은 뭐냐면 그 얘네들이 이제 뭘 강조해요? 토를 강조하잖아, 토. 예. 그 토의 색깔은 항이죠. 예. 그래갖고 얘네들은 이제 두번쓸 때도 항관적으로 이렇게 하잖아. 왜냐면 그 앞에 수의 그 한나라를 떼어부시기에선 토가 등장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갖고 이제 수에서 토로 읽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왕조교체를 그러니까 그 항관적들이 이제 그 전환 왕조를 부정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왕조교체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뭐냐면 개인사회는 인간의 기둥화법을 또 설명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사주 볼 때, 사주팔자 볼 때, 여기 자주 나오잖아. 이 사주팔자가 이 음양 오행설을 바탕으로 하고요. 예. 요 정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관련된, 왕조교체와 관련된 거는 한건적인 나한테 한번 기출 문제 언급이 됐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저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음양설과 오행설은 각각 별도에 시작됐으나 한때부터 합쳐져 음양 오행설이 발전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상은 중국 물론이고 동양인들의 자연관을 고정시켜 합리주의 사고를 말살했으며 모든 자연현상과 인간 운명을 음양과 오행의 순환으로 결정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도참사상 육갑, 사주, 궁합 등 모두 다 음양오행에서 영향을 받는 거다. 우리가 보는 사주팔자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 이기주의 주장 양자를 볼게요. 요 양자는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전,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윤리교과서인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양자가.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머리카락 하나로 이롭게 한다면 결국 이를 희생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주는 머리카락 하나로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해도
결국 내 머리카락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극단적 이익을 주장한 거야. 요하고 이제 비교해 볼수 있는 또 극단적인 어떤 그 박해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묵자죠. 예. 묵자. 이 사람 온몸을 바쳐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양자가 좀 약간 양주하고 다른 사람이야.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양주가 지금처럼 되게 이기주의자지만 그 양주의 의미가 있어요. 양자 사상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동체를 강조했거든요. 전체를 강조했어. 개인은 뭐냐면 강조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개인의 이기심을 통해서 뭐냐면 개인의 어떤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공동체와 전체보다는 개인의 어떤 자아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데 오늘날 말하면 이제 개인주의와 연결돼서 볼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뭐 양자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가 그 양주의 입장일 때는 그 극단의 이기에 대해서는 무슨 육아의 인이나 예약, 묵과의 겸해서 같이 인간의 본능을 무시한 비인간적 주장을 파악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래 순수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충실해야 비로소 외부로부터 유혹을 빠지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욕망을 인정하고 욕망에 충실해야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국강 있고 뒤에 넘어가서 명가를 좀 볼게요. 명가, 병가. 자, 여기 보면 제자백과사전 가운데 우주 만물과 인간 문제에 가장 광범위하게 주제를 다룬 학파가 있는가 하면 이와 대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학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논리의 구사인 명가, 군사 문제 병가, 외교술을 내세운 종횡가로 꼽을 수 있다. 그럼 명가를 볼게요. 명가는 왜 나왔냐면 여기에 이제 명가가 어디에 나왔다고 했어요. 원래는 얘네들 본신이 어디야? 이 묵가죠. 별묵이라고 하잖아요. 예. 묵가에 나왔는데 명가 왜 나왔냐? 일단 이 중국어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영어는 이제 목적어 수수 그 목적어나 주어니 뭐 서술어니 목적어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 뭐가 서술어인지 뭐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왔다 갔다 해.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체계적이지 않다고 비논리적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어떤 것들을 좀 구사할 필요가 있겠죠. 체계적이지 않은 그 중국을 바탕으로. 그래서 발달되는 학문이 뭐냐면 명가요. 자, 이거 볼게요. 원래 중국어의 언어는 한 단어가 한 단어 끊어진 고립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형의 변화가 없고 문법적 기능이 오직 문장 속에 놓여진 단어의 위치, 어순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단어는 고정된 품사가 없기 때문에 어순에 따른 품사도 무원칙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언어 구사의 융통성이나 직감에 의한 요소가 많고 되게 논리적 엄밀성이 되게 부족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논리학이 발달됐어. 그래서 이제 특히 전국시대 때는 사회적 교권과 국가 간의 외교 제도 에 어떤 그 제자백과 사상 논쟁이 격화됐기 때문에 논리학이 발달했는데 자 이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애쉬하고 공속룡이라는 사람이야. 자 애쉬는 장자와 같은 송나라 출신이고 재능이 인정되며 위나라 애양의 재상이 되었고 후에 초나라에 추방되기도 했고 애쉬의 이제 논쟁은 이제 그 영물십사야. 모든 사물에 대한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고 오직 인간의 주관성에서 결정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하늘과 땅은 같이 높고 산과 연못은 같은 높이란 거다. 그큰 주의 개념에서 파악하면 모든 형상은 같으나 작은 종의 개념에 볼 때는 각각 다르다. 예. 그래서 소동이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영물십사의 내용이 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어. 근데 이제 여기 한국인이고 일본이고 이렇게 싸우잖아. 근데 이제 한국인은 일본이든 작은 부류에서는 이렇게 싸울 수 있지만 근데 큰 줄에서 보면 한국인이랑 똑같아. 네, 똑같은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랑 큰 범위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 거를 한국인과 일본에 보면 작게 작은 범위에서는 다르게 본다는 거야. 큰 범위에서는 똑같은 거지만 작은 범위에서는 또 다르다. 그래서 이건 뭐냐?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분류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가 큰 범죄와 작은 범죄를 분류시키잖아요. 일단 논리하고 전개할 때. 근데 중국에도 그게 잘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뒤에 공성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백마 비마설을 주장해요. 예. 이것도 비슷한 거야. 이 말은 백마가 말이 아니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개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들어보면 개변도 아니야. 백마는 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했네. 백마가 있고, 말이 있는데, 백마가 말이 아니란 뜻이죠. 예. 그러면, 백마는 큰 개념이나 작은 개념이죠. 말은 백마의 큰 개념이잖아. 말 외에 이제 백마에도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백마가 말이라는 건 틀렸다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백마는 말의 일종이다. 이게지. 정확한 거야. 왜냐면, 백마가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백마 말,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동치시키는 거잖아.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백마와 말은, 그때, 백마는 말의 일종이다. 해야지, 이게 정확한 문장이라는 거야. 예. 이게 이제 뭐냐면, 백마비마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영물식사하고 백마비마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법수로서 그, 나타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손자분법이죠. 손자분법은 원래는 이제 그, 손자가 아니라 손빈인가? 이 손빈이 저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따로 손빈법법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손부가, 그러니까 손자가 이름이 손부예요. 실존 인물이고, 이 사람이 이제 범법서 썼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건 전국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이때부터는 장군하고 참모가 이제 분리되나 봐요. 그래서 장군은 열심히 싸우지만, 참모는 옆에서 여러 가지 범법이라든지, 그런 작전 계획을 짜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손자가 나타난 거야. 예, 그리고 여기 손자분법 외에도 뭐가 있냐면, 오자분법도 있어요. 오자는 초나라에서 범법을 진행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유명한 그 범법을 썼어. 오자범법이라고. 좀 손자범법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오자범법이랑 썼고요. 자, 그리고 이게 여기 없는 게 있어. 여기 뭐 종행가에 나오다가 종행가는 안 나오네. 종행가를 좀 설명할게요. 자, 이 종행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종의 오늘날만 외교관들이야, 외교관들. 그러니까 이제 전국시대 때그 각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외교를 했던 사람을 종행가라고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소진이나, 그 다음에 또 장희, 그 다음에 범접, 이런 사람들이야. 자, 이 소진과 장희는 친구관이에요. 친구관인데, 근데 이제 뭐냐면 서로 이제 뭐냐 나중에 좀 사이가 안 좋게 되죠. 자, 먼저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진이에요. 소진은 합종론을 주장해.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7개 국가가 있었잖아요. 전국치중의 진나라가 제일 크고 나머지 6개 국가는 이제 진나라하고 이제 거의 그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진이 각국을 돌면서 6개국을 돌면서 진나가 너무 크니까 너네들 작지 않냐? 그래서 합쳐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합종론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장희는 원래 이제 나중에 출세하는데 소진한테 갔다가 자기 친구 믿고 이제 갔는데 천박 대우 받고 열 받아 갖고 이제 진나가 가요. 그래서 진나가 갖고 뭘 주장하냐면 연행론을 주장해요. 내가 가갖고 요 동맹들 다 끊어오겠다. 예. 그래서 이제 각국을 돌면서 얘네들 설득을 시키죠. 너네 진나라하고 싸우니 뭐냐면 진나라 친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얘네들 각국이 진나라와 친하게 지내도 동맹을 맺게. 그래서 그 육국 동맹을 해체시키고 각국이 진나라와 개별적인 동맹을 맺게 돼요. 이게 연행농이에요. 예. 그래갖고 보통 이제 얘네들을 합종영행 해갖고 그 합종의 종자와 연행 행차에서 종행가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참고로 이 장희라는 사람이 쓴 전국책이라는 책은
전국시대 때 이제 뭐냐면 기독이죠. 근데 여기 전국이란 말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 범존하는 사람은 이제 뭘 주장하냐면 원교 공공정책을 해요. 예. 범죄가 주장했던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진나라 사람은 아니고 망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진나라 큰 한테 가서 육국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먼저 가까운 나라를 공격해서 방어하고 그다음에 먼 나라를 그다음에 공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공격하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원교 공공정책을 내세우죠. 가까운 나라는 먼저 공격하고 멀리 있는 나라는 그때 이제 손을 잡고 그걸 점령하고 나서 그다음 나라를 공격해야 된다. 뭐 지금 입장을 때는 당연한 소리인데 이 원교 공공이라는 말이 그 후에도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사학과 문학궁인데 사학만 좀 볼게요. 자, 제자비가 사상 외에 춘추 전국시대 때 학술 요소는 사학과 문학, 예술이 있다. 먼저 역사에서는 자전과 국어로 들수 있다. 자전은 자시전이라고 하죠. 춘추 자시전. 예. 그래서 자구명이 이제 편찬되었다고 전해오긴 하나 분명치 않다. 그래서 자전에는 춘추 전국시대 때 시대의 각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춘추시대 정치적 혼란이 새시대의 새로운 여는 가도기를 평가하고 있으며 진보적 역사가 저수하였음을 볼수 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자시전 자체가 춘추의 어떤 주거든요. 주석서예요. 춘추는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래갖고 그 당시 정치적 혼란을 상당히 안 좋게 봤는데 이에 반해서 춘추를 재해석한 그 줄을 붙인 자시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국어는 이제 춘추시대 때 각국의 역사 기록과 일종의 지방사인데 주로 귀족의 생활과 여론을 기록하였다. 예. 이 밖에 이제 세 분이 있는데 제왕, 제부, 대부의 족적 등세 개를 나 거주지를 밝히고 있고 후에 이제 사마천의 사기를 펼쳐낼 때세 번을 많이 이용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보면 인물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게 이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열전이라든지 뭐 세가라든지 이런 것들. 자, 위나라의 역사를 편찬처에 기록한 죽서기념도 유명하다. 그리고 전국책은 전국시대 때각 지방의 유색 객들의 외교관들이죠. 책략과 연설을 모아놓은 최고서. 책은 전환시대 때 비단해놓은 내용물이 출토되어 전국 존행가서라고 알려져 있다. 예.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문학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과학기술도 뭐 그냥 넘어가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지난 시대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